이번에는 용도 지구예요. 용도 지구는 이 용도 지역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지정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용도 지구. 지구라고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게 뭐를 보완하기 위한 거? 용도 지역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정되는 게 뭐라고요? 용도 지구. 그 보완하는 게 뭐냐에 따라서 자, 경관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게 무슨 지구예요? 경관 지구. 경관을 용도 지역의 경관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게 뭐라고요? 경관 지구. 어떻게 세분되냐면 자, 수, 시, 자연, 수변, 시가지. 됐어요? 그 다음에 미관, 용도지역의 미관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게 미관지구예요. 무슨 지구요? 미관지구. 중, 역, 일. 중은 중심지죠? 역은 역사문화. 역사문화 그러면 뭘 얘기하냐면 역사문화 그러면 문화재 얘기예요. 문화재와 같은 건축물 있죠? 역사문화만 나오니까 문화재와 같은 건축물에 미관을 유지하기 위한 게 역사문화 미관 지구예요. 됐어요? 그 다음에 1은 중심지 역사문화 미관 지구 외의 지역에 미관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거고요. 요번에는 고도지구라는 게 있어요. 무슨 지구요? 고도는 높이죠. 자, 건축물 높이의 최고 높이하고 최저 높이를 보완합니다. 됐어요? 자, 규제하기 위해서 정되는 게 무슨 지구예요? 고도지구. 그 다음에 방제지구라는 것도 있어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거죠. 자, 방제지구는 자 시가지 방제지구하고 자연 방제지구가 있어요. 그러면 시가지 방제지구는 건축물하고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죠. 예, 거기가 시가지구 맞아요? 자연은요 건축물하고 인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토지의 이용도가 낮은 해안변 같은 데 있죠. 이런데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게 자연 방제지구. 그 다음에 보존지구라고 있어요. 보존지구는 보존하겠다라는 거죠. 뭔가를 보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역중생인데 자, 역은 역사문화 환경이죠. 그럼 역사문화 그러면 뭐라 그랬어? 문화재. 역사문화 그러면 뭐라고요? 문화재. 근데 그거에 환경이니까 문화재가 있는 지역 있죠. 이거를 얘는 뭐 한다는 거예요? 보존. 보존자가 들어가야지. 그래야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구예요. 이해하셨어요? 그 다음에 중은 중요시설물이죠. 중요시설물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안보상 국방상 중요시설물. 그러니까 무슨 시설이에요? 군사시설. 이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생은 생태계. 그 다음에요 시설보호지구가 있는 거죠. 자, 보호되는 시설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네 가지로 세분됩니다. 첫 번째가 학교시설, 두 번째가 공용시설, 세 번째가 항만시설, 네 번째가 공항시설.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자연치락지구. 치락지구는 너무 중요하죠. 치락지구 갑니다. 그래서 아까 배웠네요. 자, 자연치락지구는 어디에? 녹관농장. 여기에 치락을 정비하기 위한 거고요. 맞아요? 그 다음에 집단치락지구는 어디요?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의 치락정비 잘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도 잘 알아둬야죠. 개발진흥지구도 잘 알아둬야 됩니다. 개발진흥지구는 주거개발진흥지구. 맞아요? 그 다음에 산업, 유통, 개발진흥지구. 그 다음에 관광, 휴양, 개발진흥지구. 기본 세 가지죠. 요 세 가지 중 두 개 이상 섞으면 복합. 세 가지 기능 외에 그러면 특정 개발진흥지구. 이렇게 다섯 가지로 세분이 됩니다. 됐어요? 그리고 나서 자, 방화지구하고 특정 용도 제한지구도 있죠. 예, 방화지구는 화재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거고 특정 용도 제한지구는 뭐 주거 환경, 그 다음에 청소년 유해 시설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을 방해할 만한
위의 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가 무슨 지구라고요? 특정 용도 제한 지구. 이해하셨어요? 자, 이러면 용도 이 얘기가 이거잖아요. 여기에 용도 지역이 있는데 용도 지역이 있죠? 용도 지역이 있으면 이 용도 지역은 대통령령에 의해서 규제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근데 여 위에 뭐가 좀 보완하기 위해서 용도 지구가 지정됐어요? 그쵸? 그러면 여기는 대통령령에 의한 것도 받고, 맞아요? 용도 지구, 경관을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령에 의한 규제뿐만이 아니라 경관을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규제도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이렇듯 용도 지구는 용도 지역의 규제를 강화하는 것들이 많아요. 다 규제를 뭐 하는 거예요? 강화하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이거를 더 보완해야 되니까 이거를 하기 위해서 행위제한이 더 가해집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여기 용도지역이 있는데 일부 토지에 용도지구를 지정했는데 용도지역의 규제를 뭐 하는 거예요? 완화하는 게 있어버리면 용도지역 대통령령과 여기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그리고 그럼 없으면 여기에만 별도로 적용하기 위해서 별도로 적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 칠학지구하고 개발지능지구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칠학지구는 자연칠학지구는 무엇에 의해서? 대통령령에 의해서 어느 지역 수준으로? 일종 일반 주거지역 수준에서. 아까 배웠잖아. 일종 일반 주거지역 수준에서 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를 규제하고 있고요. 몇 층이야? 4층이야. 그리고 얘는 건폐율도 얼마? 60% 이하에서 별도 적용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개발제한구역 안의 칠학정비는 집단칠학지구죠. 여기는 개발제한구역에 관련된 거니까 개특법, 무조건 되고 개발제한구역에 관련된 걸 특별히 규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개특법의 규제를 받으면 됩니다. 이런 형태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 용도지역이 지정됐는데 여기에 뭐가 지정되면? 개발지능지구가 지정되면 보존해야 돼요? 개발해야 돼요? 개발. 그러니까 얘는 무엇에 의해서? 개발 계획에 의해서. 맞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됐다면 지구단위계획이라는 특수개발계획에 의해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개발지능지구가 도시지역 외지역에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에 지정이 됐다면 건폐율은 얼마? 40. 용적률은 100% 이하에서 별도 적용한다. 이거 아까 배웠잖아.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용도지역의 규제를 강화하거나 완화해서 용도지역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건데 강화하기 위한 건 그냥 덧붙여서 지정된 거니까 용도지역의 규제도 받고 용도지구의 규제도 같이 받으면 되지만 완화하는 건 용도지역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어서 별개로 운영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우리 용도지역은 획일적으로 지정된다 그랬죠. 이것까지 보완합니다. 그래서 용도지구는 지역여건상 뭐하다면 필요하다면 지역여건상 필요하다면 지역실정에 맞게 조례로 경관지구하고 미관지구 있죠. 얘를 추가적으로 더 세분할 수가 있어요. 됐나요? 그 다음에 특정용도 제한지구 있죠. 얘는 세분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만 지역여건상 필요하다면 조례로 세분할 수도 있다 없다? 있고요. 그 다음에 법령에서 정한 건 이 10가지의 용도지구밖에 없어요. 근데 지역여건상 뭐하다면 필요하다면 10가지의 용도지구 외에 새로운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있는데 새로운 용도지구를 신설할 때 기존의 용도지역의 규제를 완화하는 건 신설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러면 지금까지 완화하는 건 뭐밖에 없다고? 칠학지구하고 개발지능지구밖에 없는 거지. 새로운 용도지구를 신설하면서 용도지역의 규제를 완화하는 걸 신설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알아두세요. 그러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여러분. 자 한번 봐봐.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미비점을 보완하려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지정하는데, 맞아요? 지역여건상 필요하다면 조례로 새로운 용도지구 신설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따라서 용도지구는 지역적 특성에 맞게 지정되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규제를 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거기에 맞게 지방에 맞게 무엇으로 조례로 뭐로 조례로 행위 제한을 정하는 거예요. 근데 개별법에 의해서 받아야 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여기 아까 칠학지구 개발지능지구 얘기해드렸죠.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개발지능지구 이런 거는 개별법으로 가는 거. 근데 되게 웃긴 게 하나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고도지구 알아요? 여러분 고도지구는 건축물의 최고 높이 최저 높이 규제하는 거야. 대통령령에 의해서 건축물 높이 규제해? 그런 거 없잖아.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제한하는 거지. 높이 규제를 안 하잖아. 그럼 고도지구라면 대통령령 걸 받고 또 받아라 이렇게 할 수가 없지.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고도지구 안에서의 최고 높이, 최저 높이는 개별법으로 무엇에 의해서 도시군 관리계 이거를 잘 알아두셔. 그래서 고도지구 안에서는 높이 규제를 무엇으로 한다고?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해서 최고 높이, 최저 높이 규제를 하더라. 이해하셨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공항시설 보호지구 알아요? 여러분 여기 봐. 공항시설 보호지구는 항공기와 관련된 거야. 그렇죠? 근데 우리가 건축물의 용도 보시면 알겠지만 건축물의 용도 보면 단독주택, 뭐 공동주택 1종, 2종 막 이런 거 나오지. 그래 안 그래요? 항공기와 관련된 기술적인 건축물 같은 거에 용도를 규제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얘는 공항시설 보호지구는 어쩔 수 없이 어느 법에 의해서? 항공법이라는 개별법에 의해서 용도 규제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얘는 어쩔 수 없잖아. 그리고 나머지는 아까 다 설명해 줬죠? 그러니까 이것만 잘 알면 되지. 됐어요? 고도지구에서의 높이 규제는 무엇에 의한다고? 도시군 관리계. 공항시설 보호지구는 항공법. 자연친화지구는 대통령령. 몇 층이야? 4층이야. 왜? 1종 일반주거지역 수준. 건폐율은 60. 그 다음에 집단친화지구는 개발제한구역 안에 친화정비니까 어느 법? 개특법. 맞아요? 그 다음에 개발지능지구는 개발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 건폐율은 40. 용적률은 100. 이거 빼고 나머지는 다 무엇에 의하라고? 조례. 이해하셨어? 자 그러면 자 17페이지 갑니다. 참조.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은 시도 대도시의 조례로, 맞죠? 조례로 용도지구의 명칭, 지정목적과 건축제한 등을 정해서 새로운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신설하되 완화하는 건 신설하면 된다 안 된다? 그거를 잘 알면 돼요. 그 다음에 2번도 되게 중요해. 용도지역 용도지구 안에서 도시군계획시설, 도시군계획시설은 공익사업이라고 그랬죠? 공익시설이죠? 여기는 지역지구 안에서의 규제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는 맨날 중요하게 공부하는 거 아니야? 공법에서 국가 지자체는 규제 대상이다 아니다? 법률 규정은 규제 대상이다 아니다? 공익사업은 규제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라고.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이거 알아두는 게. 이해하셨어요? 그 다음에 경관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안에서 건축법에 의한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높이 규모 등의 제한을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다. 이거죠? 이건 시험 문제 잘 안 나와. 근데 가끔가다 지문에 하나씩 툭 모의고사에서만 툭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익숙해지게 합니다. 경미고리 이렇게 외우라고. 경미고리 완화. 경미고리는 강화야 완화야? 완화. 경미고리 이게 뭔지 아시겠어? 예, 그냥 이렇게 많이 들어두면 쉽게 풀 수 있어. 경미고리 완화. 끝. 경미고리 완화. 경미고리는 완화다. 이런 거 하나 그냥 익혀놓으면 어디에서 나오든, 어디에서 지문 나오든 경미고리 완화 뭐 이런 거 생각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넘기세요. 이번에는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 지역 등의 구역에 걸치는 경우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원래는 이렇게 용도 지역, 용도 지구가 지정이 되면 대통령령 조례에 의해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규제를. 이해하셨어요? 네. 대통령령에 의해서 용도 제한 받고, 맞아요? 그 다음에 건폐율하고 용적률에
최대한도를 받아야 되는 거고, 맞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용도지구가 정되면 이거 플러스 조례가 정하는 걸 받아야 되는데, 예외 별개로 적용되는 게 고도지구에서의 높이 규제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맞아요? 그 다음에 공항시설보호지구는 항공법에, 이거 받는 게 아니라 항공법에 의해서. 자연치락지구 이런 건 여기서 배웠죠? 자연치락지구는 대통령령, 집단치락지구는 개특법, 개발지능지구는 개발계획, 지구단위계획, 농공단지라면 상계법. 이거 받으라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적용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의 대지가 두 개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친 거예요. 이렇게 하나의 대지가 두 개 이상의 뭐에 걸쳤다? 용도지역에 걸치면 이걸 따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면 330제곱미터 이하인 부분이 있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도로변의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에 걸치면 660제곱미터 이하인 부분이 있다면, 맞아요? 자, 용도 제한은 넓은 면적에 속하는 걸 따르고, 건폐율하고 용적률은 어느 걸 따르라고요? 가중 평균값을 적용해라. 이거 그냥 단순히 알면 돼요. 근데 이런 것도 있죠. 녹지 지역하고, 무슨 지역하고? 녹지 지역하고 그 외 지역에 걸쳤어요? 그러면 이거 따지지 않겠다. 어떻게 하라고? 각각 적용해라. 이거 요번에, 아마 요번 모의고사 봤으면 무조건 내가 물어봤을 거예요. 두 번째 모의고사부터는 이것도 물어봐. 계산하는 거 막 물어보고 그래요. 꼭 알아두세요, 이거. 시험 문제 날 확률이 높아요. 이번에는 대지가 아니라 뭐가? 건축물이. 뭐가요? 건축물이 미관지구나 또는 고도지구에 걸치면. 건축물이 미관지구, 고도지구에 걸쳤어요? 그럼 건축물뿐만이 아니라 뭐까지? 대지 전부에 대해서 미관지구, 고도지구 걸 적용받으면 돼요. 자, 근데 건축물이 뭐가? 건축물이 방화지구하고 그 외 지구에 걸쳤죠? 그러면, 자, 불타는 건 대지가 아니라 그랬지? 뭐만? 건축물만. 방화지구 거 적용받아야죠? 근데 여기 경계가 뭐로 돼 있다면? 방화벽으로 돼 있다면 방화지구는 방화지구, 그 외 지구는 그 외 지구. 각각 받아라. 이해하셨어요? 알아두세요. 근데 우리 유약집에 보면 건축법하고 비교한 게 있죠? 자, 건축법에서도 하나의 대지가, 두 개 이상의 용도 지역에 걸쳤어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국회법은 330제곱미터 이하인 부분이 있다면 이거 따졌잖아. 근데 얘네는 그런 거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져. 그냥 과반이 속하는 거 따라요. 건축법은 뭐가 속하는 거? 과반. 과반이 속하는 거 따른다, 무조건 되고, 알아두시고. 만약에 나머지는 똑같아. 녹지하고 그 외 지역에 걸치면 어떻게 하라고? 각각. 그 다음에 또 얘도 건축물이,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이 고도지구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 무슨 지구에? 미관지구. 왜? 건축법에서는 고도지구, 고도지구에서 높이 규제 받지 않죠? 건축법에서는 가로구역 단위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 규제, 별도의 높이 규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고도지구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건축물이 무슨 지구에 걸치면? 미관지구에 걸치면 건축물하고 대지 전부에 대해서 미관지구 걸 따르세요. 됐나요? 방화지구는 똑같아. 나머지는 없는 거는, 다른 거는 이거 두 가지 꼭 비교해서 알아두세요. 그래서 만약에 국회법에서 물어봤냐 건축법에서 물어봤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 꼭 알고 계셔야 돼.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주로 이 부분은 국회법에서 많이 물어봐요. 근데 가끔 가다가 건축법에서 이렇게 물어보면 헷갈려 하시는 분이 있어. 헷갈리면 안 돼. 이런 거 꼭 구별해서 알아두시고요. 반드시 시험 문제 나와요. 아마 이번 모의고사 봤으면 이거 나왔을 거예요. 이거 안 나온 시험 문제가 없어. 계속 물어보게끔 돼 있어요. 요 정도 잘 알아두시면 단순하게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여기를 어려워해요. 근데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공법에서 여기만 잘 정리하면 무조건 되고 잘하죠. 공법은 못할 수가 없어요. 용어 정의부터 광역도시계, 오늘 배운 게 이거네. 용어 정의,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 그쵸? 자, 이거에 따른 도시군 관리계획, 그쵸?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 중에서 첫 번째 용도지역, 용도지구를 지정 변경하는 거 맞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형도면이 고시됐을 때 행위제한, 그쵸? 대통령령 조례, 이거 아닙니까? 원칙 대통령령 조례. 근데 예외 개별법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개별법, 여기도 개별법, 여기도 개별법 있었죠? 예. 그 다음에 자 대지가 두 개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쳤을 때, 여기는 건축물이 두 개 이상의 용도지구에 걸쳤을 때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 다음에 보세요. 자 얘는 용도지역에는 미지정 미세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이런 거 원칙과 예외 배운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용도지역은 도시군관리계획, 용도지구도 도시군관리계획인데 얘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없이 지정되는 특례가 있어요 없어요? 있고, 용도지구는 새로운 용도지구를 뭐 할 수도 있다, 신설. 얘는 신설할 수 있고, 얘는 도시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고 지정되는 경우가 있고. 맞아요? 종류만 알았다면,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건데, 여기에서 국회법이 12문제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몇 문제가 나오냐? 6문제 나와요. 5문제 내지 6문제는 맨날 여기서 나와요. 여러분들이 아마 모의고사 지난번에도 보고 이번에도 봤죠? 지난번에도 보고 이번에도 봤을 거예요. 봤나요? 봤으면 그 문제, 공법 문제 1번부터 81번부터 86, 7번까지는 예, 여기하고 관련된 문제 나와요. 여기에 관련된 거.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이따가 집에 가셔서 그 모의고사 본 거 있죠?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여기에 관련된 거 나오거든요. 맨날 똑같은 거 물어봐. 우리가 아까 문제 풀어봤듯이 좀 있으면 이제 지역, 지구 거도 풀어볼 거예요. 거기에 있는 것만 잘 풀면 다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나와요. 여기 이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단순화시키고. 공부하세요. 자 보세요. 쭉쭉 넘겨. 이제 제가 문제 풀어줄게. 자 페이지 몇 페이지에 문제가 나오냐면 자요 쭉 넘기면 133 OX 문제도 풀어준다 내가 친절하게. 아유 이거 풀어주면 안 된대 이런 거. 자 갑니다. 용도 지역은 하나의 토지 위에 상호간에 중복 지정될 수 없다. 지역은 중복 지정이 안 되죠? 용도 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토지도 있을 수 있다. 뒤에가 틀렸네. 없다가. 미지정 지역 있을 수 있다 그랬잖아. 네. 일종 전용 주거 지역은, 일종 전용 주거 지역, 전용 주거네요. 양호한. 근데 일종이니까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나와야지. 편리한은 안 되죠? 틀렸고. 용도 지역의 지정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하는 거니까 원칙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예외 장관 맞죠? 예, 용도지역이 지정되면 행위제한은, 용도지역은 획일적으로 정되니까 행위제한은 대통령령, 즉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법률 시행령,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틀렸네. 법률 아니에요. 자, 법률이 아니라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류를 영으로 바꿔야 돼. 영으로. 그래야지 이게 정확하게 되는 거예요. 4번 어디가 틀렸는지 아시겠어요? 대통령령이에요. 그래요. 이번에는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이죠. 예, 바뀌었네 이게. 3종 일반 주거 지역의 건폐율은 얼마? 3종은 50. 근칠이 계획관리. 그래 잘했어요. 준주거 지역 나왔네. 준주거 지역의 건폐율 준7 맞아요? 네. 준주거 건폐율이 준7, 공업 전용공업지역 준7, 준공업도 70이니까 전용공업도 70이겠죠? 똑같다고. 얼마로? 70. 건폐율은 시행령에서는 동일하다 맞죠? 네. 용적률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 맞죠? 용적률 산정시 연면적에 제외되는 거 뭐라고? 지주대비. 주민 공동시설은 맞아 틀려? 틀려. 주민 공동시설이 아니라 뭐라고? 주차장이지 주차장. 틀렸어요. 뒤에 것 때문에.
시행령에 따르면 보전녹지, 보전녹지 기억나요? 용적률 얼마라고? 80 맞잖아. 보전녹지 아까 기억나 안 나? 뭐 이거 아까 안 해서 안 난다고 그랬더니 해도 안 나네 지금. 보전녹지 얼마라고? 맞아요? 예. 준공업은 400이죠? 예. 뒤에가 틀렸네. 예. 용도지역에 지정이 없는 곳. 용도지역에 지정이 없으면 어디 것 따르라고? 자연환경 보전지역. 맞죠? 그럼 건폐율 얼마? 20. 용적률 80. 이렇게 돼야지. 틀렸죠?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보안 역할을 하는 것으로. 맞네. 하나의 토지 위에 용도지구는 중복 지정될 수 있다. 용도지구가 미지정된 토지가 있을 수 있다. 다 있지 뭐. 역사문화 미관지구네. 미관지구니까 미관 유지하는 거야. 역사문화니까 문화재와 같은 뭐 건축물. 문화재와 같은 건축물의 미관 유지지. 보존 가치가 큰 지역의 미관이 어디 있어? 토지의 미관이 어딨냐고. 틀렸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지. 용도지구에서의 행위 제한은 원칙 무엇에? 대통령령? 그럼 돼 안 돼? 뭐라고? 조례. 대통령령에 의해서 받는 건 지구가 아니라 뭐라고? 지역. 고도지구에서의 높이 규제는 무엇에 의한다고? 도시군 관리계획. 조례라고 아니라고? 아니라고. 넘기셔. 자연친화지구에서의 행위 제한은 무엇에 의한다고? 자연친화지구니까 대통령령. 어느 지역 수준에서? 일종 일반 주거지역 수준에서. 건폐율은 얼마? 오케이. 나머지 16번부터는 안 했잖아. 그쵸? 그럼 21번 갑니다. 도시지역에서는 농지증을 받지 않고 농지 취득할 수 있다. 원칙 맞죠? 근데 다만 녹지지역이라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하지 않다면 적용된다. 이렇게 되는 단서는 있어요. 이해했냐고요? 됐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23번.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쳤네. 330제곱미터 이하인 부분은 건폐율 용적률은 어떻게? 가중평균값. 건폐율하고 용적률은 넓은 그러면 안 되지. 건폐율 용적률은 어떻게? 가중평균. 건축 제한, 용도 제한은 넓은 거 따르라고 이렇게 배웠잖아. 괜히 여기 안 괜히 지웠네 이거. 뭐라 갈 수도 없고. 그거 틀리면 안 된다니까. 됐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건폐율 용적률 넓은 O야 X야? X. 넓은을 뭐로 바꿔야 돼? 가중 평균값. 하나의 건축물 나왔네. 건축물이 미관 지구, 고도 지구에 걸쳤네. 그러면 건축물뿐만이 아니라 뭐까지도 대지. 건축물 전부 그러면 안 되지. 대지까지 미관지구 고도지구 규정을 적용한다. 이렇게 돼야 돼요. 문제 가봐 이제 옆에. 1번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도시지역 안의 용도지역은 주상공록 맞죠? 주거지역은 도시군 주거지역의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한데 그러면 환경성 검토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근데 토지적성평가는 안 해도 되죠? 아실 수 있겠어요? 그래요. 관리지역의 농업진흥지역 나왔네. 관농농 관농농 찾으셨어? 네. 용도지역은 중복지정될 수 없다. 용도지구는 중복될 수 있다. 틀렸네. 도관 등 용도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않았대. 미지정지역이죠? 그러면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은 어디 것 따르라고? 자연환경 보전지역. 뭐 물어보는지 아시겠어? 네. 그래 이런 문제 잘 나와 꼭 알아둬야 돼. 자, 2번 용도 지역에 관한 설명이 다 옳은 거. 용도 지역의 지정 변경 뭐에 의한다고? 도시군 관리계. 어디가 틀렸는지 알아? 네. 기본 그러면 안 되죠? 이런 거 틀리면 안 돼. 용도 지역은 크게 도관농자 준도시 있어 없어? 틀렸죠?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자연환경 보전하자는 거잖아요.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선, 문화재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 등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 맞죠? 도시지역은 주상공록 보전지역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주거지역 중 준주거 준이니까 준자 들어가니까 다양성이지. 주거기능 플러스 일부 상업 업무기능 보완이지.
층수에 따라 1종, 2종, 3종으로 나누는 건 뭐야? 일반 주거지요. 넘기세요.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거. 저층주택 중심에 편리한 몇 종? 1종 일반이지. 편리한이니까. 맞아요? 자,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 배치. 일반 공업지역. 준자 들어가면 다양성이라고 그랬어. 자, 공유수면 매립구역 나왔네. 맞아요? 네.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쳤대. 같다. 이런 얘기 없잖아. 그러면 특례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어떻게 지정해야 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용도지역 지정해야죠. 틀렸네. 도시지역에 대해 세부 용도지역이 정되지 않았대. 도시지역 중 미세분됐다. 어디 걸 따라야 돼? 보전 녹지. 틀렸지.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하고 그 외 지역에 걸쳤대. 그러면 각각 따라야지. 근데 녹지지역 안에 건축물이 미간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이런 데 걸쳤대. 그러면 건축물이 미간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에 걸쳤을 때 규정을 따르면 되는 거지. 근데 지금 뭐에 걸쳤대? 미간지구면 건축물하고 대지 전부 다 미간지구 거 따르면 되는 거지. 답은 몇 번이에요? 좋아요. 4번. 건폐율의 최대한도가 큰 거 차지래. 건폐율이나 용적률 큰 거면 상업지역이 제일 크겠지. 근데 상업지역 있어 없어? 그러면 준칠이 근칠이 얘네들이 커. 준칠 근칠 맞아요? 그러면 준자 들어가는 거 몇 번이야? 디귿. 그 다음에 주거지역은 일반 주거지역이 더 높지? 60이잖아 전용은 50, 계획관리는 40. 아니 그것만 알아도 디귿, 니은, 기역, 리을이라는 거 알 수 있어 없어? 그래요. 55번. 건폐율의 최대한도가 다음 중 가장 큰 거 상업지역 찾으면 돼. 상업지역 있어요? 두 개가 있네. 일반상업하고 근린상업. 근칠이잖아. 그러면 일반은 80. 답은 몇 번이야? 1번 준주거는 준칠. 일반상업은 그래 근칠. 3번도 70이죠 공업지역은 3종 일반주거지역은 주로 어떤 거 물어보는지 아시겠어? 그러니까 그런 정도만 알고 딱 보면 다 풀 수 있다고. 6번 세분된 용도지구의 정의래. 시가지 경관지구지. 그러니까 경관이라는 말이 나와야 돼. 시가지니까 자연경관이겠어 도시경관이겠어? 도시경관. 그럼 맞네 1번. 그쵸? 중심지 미간지구죠. 그러니까 미간이라는 말이 나와야 돼. 미간을 유지관리한다 맞겠지? 그럼 중심지면 토지 이용도가 높은 지역 맞잖아. 역사문화 미간지구지. 그러니까 미간이라는 말이 나와야 돼. 미간이라는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면 무조건 그거 틀린 거야. 우리가 의미를 다 알잖아. 뭐를? 용도지역,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에 미비점 보완하는 거야. 보완하는 게 뭐냐에 따라서 지구의 명칭이 생겨. 경관이냐 미관이냐 보존이냐 시설보호냐 뭐 이런 게 생기는 거지.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무슨 지구 관련된 거 물어보면 미관 물어보면 미관이 나와야 되고 경관이 물어보면 경관 나와야 되고 맞아요? 보존 물어보면 보존 나와야 되고 보호 물어보면 보호 나와야 되고 개발 물어보면 개발 나와야 돼.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아, 이렇게 쉬운 걸 누가 틀리냐고. 틀려. 역사문화 미관지구는 문화재와 같은 건축물의 미관을 유지관리야. 맞아요? 근데 문화재하고 문화재가 있는 지역을 보존한대잖아. 그럼 얘는 보존지구지 미관지구가 될 수 없어. 얘는 무슨 보존지구야? 역사문화 환경 주거개발이잖아. 그럼 뒤에 개발이라는 말이 나와. 맞아요? 근데 주거니까 무슨 기능 중심? 주거기능. 복합 나오잖아. 복합이니까 두 개 이상 나와야지. 그래 개발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용도지구 물어보는 게 제일 쉬운 거야 문제 중에서. 근데 틀린다니까 이거를. 아유. 7번 용도지구별 건축제한 나오죠? 용도지구잖아. 경관지구 나왔네? 경관지구 조례지. 다른 거 찾을 필요 없어. 경관지구 조례. 근데 도시계획위원회가 정한대. 오야 X야? 아, 틀린 거야. 집단치락지구 나오니까 뭐 나와야 돼? 개특법 나와요? 맞아. 그러면 고도지구 나왔네? 고도지구는 뭐라고? 도시군 관리계획. 찾으셨어? 맞아요?
맞네. 그쵸? 자연치락지구는 대통령령 몇 층이야? 4층이야. 왜요? 1종 일반주거지역 수지니까. 5층이야? 틀렸죠? 관광휴게시설 여기 지을 수 있을까 없을까? 1종 일반주거지역에 관광휴게시설 지을 수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없겠죠? 다 틀린 거야 얘는. 그래서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어? 넘기세요. 이번에는 용도지역지구 구역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거. 용도지역은 중복 지정될 수? 중심상업지역의 방화지구는? 중심상업지역의 방화지구 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뭘 없어. 저분 아주 웃겨 죽게. 여태껏 배운 게 이거잖아.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미비점 보완하기 위해서 지정된다고. 중심상업지역의 방화지구 지정될 수 있어 없어? 아니 여러분 여기 봐봐. 이 얘기가 그 아, 용도 지역에 미비점 보완하려고 여기에다 지정되는 게 용도 지구라고? 방화 지구는 화재 위험 예방하기 위한 거 아니야? 중심 상업 지역이면 화재 날 위험이 얼마나 커? 지정할 수 있어 없어? 3번 관농. 근데 자연환경 보전 지역 뭘 또 농 또는 자야 또 왜 농 또는 자가 나와? 관농농이지. 이분들은 하여튼 그냥 관농농 관산농자잖아. 관농농 가야지. 관농자 나오면 돼 안 돼? 참아야 돼. 자, 토지적성평가 등에 의해서 세부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관리지역이래. 관리지역인데 미세분됐다 이거지. 어디 거 따르라고? 보전 관리지역 거. 그치? 그러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가 금지된다. O야 X야? X지. 보전 관리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건축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지. 이해하셨냐고? 시가와 조정구역은 우리 안 배웠으니까 통과. 다 틀렸으니까 답은 몇 번이야? 그래 9번 가봐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거. 도시지역인데 미세분됐대. 어디 거 따르라고? 보전 뭘 또 도시지역인데 관리지역이 왜 나와? 보전 녹지지역이지. 아 나 진짜 환장하겠네. 여러분 봐봐. 아 도시지역인데 관리지역 그럼 돼 안 돼? 중복지정 안 된다니까. 용도지역은 도시지역인데 미세분됐어 그럼 어디 거? 아, 미세분됐으니까 도시지역 중 보전자 들어가는 건 보전 녹지밖에 없지. 아유 나 진짜. 관리지역인데 미세분됐어 그러면 어디 거? 보전관리 이렇게 가야지. 도시지역인데 미세분됐어요 어디? 보전관리. 그러면 환장하는 거지. 아유 진짜죠. 2번 최고 고도지구 내 높이 규제 내 뭘 통해서? 도시군 관리계획. 근데 도시계획위원회 나왔어. O야 X야? 그러니까 틀린 거야. 이해하셨어? 네. 네. 옳은 건 1번이지? 네. 네.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잖아. 네. 뭐에 의한다고? 조례. 네. 조례잖아. 네. 근데 도시군 관리계획 O야 X야? 시가조정구역 안 했죠? 네. 그 다음에 5번 조례의 이것도 안 한 건데 그쵸? 네. 조례의 개정에 의해서 조례가 개정됐대. 그래서 기존 건축물의 용적률 기준에 부적합하게 됐대. 내가 의도적으로 한 거야? 조례가 바뀌어서. 아, 그러면 그거에 맞게 재축, 개축, 증축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다 이렇게 돼야지. 이런 건 느낌으로 치는 거지. 재축은 할 수 없다. O야 X야? 됐어요? 아시겠냐고? 넘기세요 빨리. 자, 이번에는 11번 관리지역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관리지역 나오죠? 관리지역은 철험지역 맞죠? 그래서 도시지역은 아닌데 도시지역에 준해서 계획관리. 농림지역은 아닌데 농림지역에 준해서 생산.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아닌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해서 보전 맞죠? 국토환경보전을 위해서 필요하면 보전관리지역 용도지역이죠. 자연환경보전지역 용도지역이죠. 중복 지정 된다고 안 된다고? 할 수 있다. O야 X야? X.
관리 지역 안에 치락 정비, 무슨 치락이라고? 자연 치락. 맞죠? 관리 5번, 관리 지역의 농업 지능 지역, 관농 농, 농림 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맞잖아. 4번은 그냥 통과. 됐어요? 13번, 도시 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농공단지는 도시 지역이라고 아니라고? 전국택이지. 거기에 농공단지 있다고 없다고? 됐죠? 어항구역 나왔네. 도 나와야지. 농림지역 그러면 O야 X야? X. 농림지역을 뭐로 바꿔야 돼? 도시지역. 됐어요? 칠학지구인데 도시개발구역 지정되면 여러분 도시개발구역은 신도시개발할 거니까 도시지역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의제돼? 근데 칠학지구로 지정된 곳은 이거 의제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이거는 도시개발법에서 배운 거지? 예, 틀렸고. 4번 항만구역 나왔어. 그러면 어항도잖아. 뭐 나와야 돼? 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 나오면 돼? 안 돼? 안 돼. 틀렸지? 택지개발지구 나왔어? 전국택. 무슨 지역 된다고? 도시지역. 답은 몇 번이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지역지구 구역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지역과 지구, 지역지구 다른 거지? 중첩 지정될 수 있다. 녹지지역, 관리지역, 용도지역, 용도지역이지? 중복 지정할 수 없다. 관리지역인데 미세분대 때 어디 것 따르라고? 보전, 관리. 틀렸지? 틀렸지? 그래요. 잘했어요. 넘기세요. 15번 용도지역, 용도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나옵니다. 1번 옳은 거 찾는 거야. 미지정지역이면 어디 거? 그럼 어디지? 어느 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틀렸지? 또 여기 도시지역이라고 써있다고. 자, 미지정지역은 어디 거? 도시지역. 그런 사람이 있었어 좀 전에. 용서가 안 돼. 알면서 가야지 여러분. 이거 알고 읽어야 돼. 그 지문 따라 읽으면서 그게 맞아 그러면 안 돼. 우리는 알잖아. 미지정지역이면 보전, 자연환경 보전지역. 틀렸잖아. 도시지역인데 미세분됐어. 어디 거? 보전, 녹지. 그거 찾으러 가야 된다고. 근데 그렇게 돼 있어 안 돼 있어? 관리지역인데 미세분대 때 어디 거? 보전관리. 그럼 맞아 얘가? 네, 그래. 16번 개발제한구역에만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구 있지? 뭐라고? 집단철학지구. 답은 몇 번이야? 1번. 근데 왜 여기는 2개 이상 걸친 거 이런 건 안 나오지? 그런 거 나와야 되는데 계산하는 거. 짜증나네. 그럼 계산하는 거 하나만 풀어보고 끝내요. 네. 또 시계를 왜 봐? 지루해 그게? 이건 알으셔. 뭘 시계를 봐. 자,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하여튼 집에 가는 것만 좋아갖고. 그렇게 지루해요? 공법 시간이? 지루한 것 같은데요. 보면 시계만 보고 그냥. 여기 봐요. 여기 봐. 시험 문제 많이 나와. 요번에 어디에서 나온 게 이거 나왔어.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가 근린상업인데 근린상업지역이고 여기가 준주거지역인데 맞아요? 네? 자, 이렇게 건축물이 이렇게 있었어. 근데 근린상업지역에 300, 준주거에 700 이렇게 걸쳤대. 이렇게 걸쳤을 때 관한 설명이에요. 틀린 거 찾으세요. 이렇게 됐어요. 됐어요? 네, 이렇게 됐어요. 자, 당의 대지에, 당의 대지의 건폐율은 됐어요? 가중 평균값을 적용한다. O예요? X예요? 온 거 아셔? 그래요. 자행이네. 2번. 2번. 됐어요? 네. 준주거 지역 안에, 준주거 지역에 있는 부분, 요 부분 있죠? 요기를 기역 부분이라 그래. 기역 부분이 미관 지구야. 무슨 지구야? 미관 지구에 걸치면 됐어요? 예. 건축물뿐만이 아니라 대지 전부에 대해서 미관지구 거 적용받아야 됩니다. O야 X야? 그래요. 어떻게 알았지? 자, 근데 3번 기역 부분이 방화지구면, 무슨 지구면? 방화지구면 건축물 대지 전부에 대해서 방화지구 거 따라야 됩니다. O야 X야? X지? 여기서는 뭐만? 이것만. 이것만. 방화지구 거 따라야지. 이렇게 나와서 문제가. 아시겠냐고?
알아요?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뭘 또 알아? 또 불안하네 또 지금. 지금 안다 그랬어. 분명히 이런 거 틀리면 안 돼. 예, 그 다음에 여기 봐. 이제 다른 데서 시험 문제 나온 거 설명해 드려. 하여튼 몰라. 뭔지는 모르는데 여기가 하여튼 일종 일반 주거지요. 여기는 2종 일반 주거지역 이렇게 걸쳤어요. 맞아요? 네. 됐어요? 네. 그런데 여기 1종 일반 주거지역의 용적률은 100, 150, 200인데 자, 200 다 줬다 그래? 200. 얘는 2종은 용적률이 원래는 250이잖아. 예, 250다 줬다 그래요. 이렇게 됐어요? 그랬을 때 이 대지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최대 연면적, 최대 뭐를 구하래? 연면적은 얼마입니까? 이거 나오지? 최대 연면적 구하라. 이런 얘기는 뭘 갖고 계산하라는 거야?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이잖아. 이거 구하라는 얘기잖아. 그치?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 가중 평균가. 그러면 도하고 도하면 되는 거지. 그럼 이거 구하면 되는 거네. 그치? 그럼 예방 구하면 되잖아. 자, 1종 일반 주거지역에 얼마 걸쳤는데? 근데 용적률이 얼마래? 200%. 20%가 어딨어, 용적률에? 아무리 안 보인다 그래도 용적률이 20%가 어딨냐고, 20%가! 용적률이, 아야, 보이든 안 보든 20%라고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20%가. 용적률에 20%가 어딨어, 20%가? 200%니까 곱하기 2 해주면 돼요. 문장인지 아시겠어? 예. 네. 하여튼 미운 대답만 골라서 해. 하여튼 아유, 얼굴만 예쁘면 뭐해? 말하는 게 예뻐야지. 그래 안 그래요? 진정으로 아름다운 건 마음이 예쁜 사람이에요. 마음이 예쁜 사람은 말이 예뻐요. 문장인지 아시겠어요? 예. 네. 아유, 이런 얘기 해주는데도 아직 짜증이 확 나네. 자, 이쪽에 2종에 걸친 건 700이죠? 그 다음에 얘는 250%니까 2.5 이렇게 곱해주면 된다고. 그러면 얘는 얼마야? 600. 얘는 70에 25 하면 되잖아. 얼마라고? 57이 35. 예? 예? 그런 걸 그렇게 빨리 계산할 수 있어? 이런 거를? 1750이라고? 그러면 얘 도하면 얼마야? 2350. 그러면 얘는 가중평균 용적률은 얼마고 235%가 적용되고 여기서 물어보는 최대 연면적 물어봤지? 최대 연면적은 2350제곱미터가 정답이 되는 거죠. 이런 거 계산할 수 있겠냐고. 요번에 이제 이런 계산하는 문제가 나와요. 평균 용적률을 구하세요. 이거 물어볼 수도 있고. 맞아요? 최대 연면적을 구하세요. 이거 물어본다고. 이런 거 틀리면 돼? 안 돼? 이거 안 돼? 이해하셨어? 이해했냐고요? 나 분명히 해줬어 이거. 나중에 또 다음번에 와서 또 문제풀이 할 때 이거 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우리는 안 해줬어요? 막 이랬다고 이제. 내가 척 봐도 알아. 이해하셨냐고? 자 여기 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되게 어려워해. 공법에서 제일 어려워하는 데가 어딥니까? 여기에요. 여기 국계법을 어려워해. 국회법 중에서 어디를 어려워합니까? 여기를 어려워한다니까? 용어 정의부터 용도 지역 추구까지. 여기를 제일 어려워해요. 왜? 공법적 사고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일반적으로 공법적 사고를 못 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만 잘 정리하면 돼. 어떻게? 단순하게. 어떻게? 단순하게 정리하는 거예요. 여기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돼. 여러분들이 왜 어려워하냐? 복잡하게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얘가. 이해도 안 가고. 이해하셨어? 가봐. 여기 봐. 자 이제 다 안다고 생각하면 정리를 해줄게. 정리를 해주면 되게 쉬운 거야. 자 봐봐. 이거를 잘 정리해야 돼. 국회법은 다른 거 없어.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려고 만들어진 법이 무슨 법이야? 국회법이야. 그러면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돼. 항상 토지 이용에 관련돼서는 뭐를 수립한다고? 행정계획. 행정계획을 수립해. 이해하셨어? 근데 그 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이야. 그 계획이 무슨 계획이라고? 도시군 관리계획.
그게 무슨 계획이라고?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수립되는 계획이야. 이해하셨어? 그래서 국토에 대한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게 아니라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공법에서는 뭐마다? 도시, 군마다. 뭐 한다는 거야? 관리계획 이방 결정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도시, 군마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정하고 용도구역 지정하고 기반시설 설치해주고 신도시 만들고 정비해주고 복합개발 필요하면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하고 구도시 좀 더 이렇게 효율적으로 정비하려면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해서 예의에서 이렇게 도시군마다 국토를 개발 정비 보존해 나간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 근데 얘 그러니까 얘 잘해야 되잖아. 그래서 얘 지침 정해주기 위해서 얘 지침 정해주는 계획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근데 도시군에 대한 지역계획으로 무슨 계획으로? 지역계획으로 지침을 정해주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고? 그래서 기본계획은 지역계획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종합계획이고 누구만 수립한다고? 시장 군수만 수립한다고. 도지사나 장관은 수립해 못해. 정리하라고 지금 이게 그 얘기니까. 근데 특별시장이 수립하면 장관한테 승인 받아 안 받아? 왜? 지역계획이니까. 끝이야. 이해하셨냐고? 근데 얘는 수립 안 할 수도 있어 없어? 있어. 지방에 인구 10만 이하의 조그만 시군이라면 연계 수립할 수 있어 없어? 시장 군수와 협의만 한다면. 끝이야. 이해하셨냐고? 근데 이렇게 개발할 수도 있고 이렇게 개발할 수도 있어 없어? 그럼 얘 갖고 안 되잖아. 그래서 이런 데를 광역 계획권으로 지정하고. 맞아요? 얘의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하기 위해서 쓸 때는 특수계획이 있다 없다? 그래서 얘가 둘 이상의 시군이잖아. 같은 도의 관할구에 속하면 도지사,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에 걸치면 장관이 얘 먼저 지정하라고. 됐어요? 그리고 나서 얘의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해주기 위해서 수립되는 광역도시계획은 특수계획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수립하라고? 공동으로. 시장 군수가 공동, 시도지사가 공동. 근데 이렇게 국가계획과 관련되면 장관이 단독. 맞아요? 근데 협의가 돼야 안 돼? 조정 신청. 3년이 지나도록 승인 신청해 안 해? 그럼 어떻게 하라고? 단독 수립. 아, 그림 그려놓으면 너무 쉽잖아. 행정계획이지, 비구속적 계획이지, 공청회. 맞아요? 주민 전문가 의견 듣는 거죠? 장관이 기준 정해주죠? 포괄적으로 수립되도록 해야죠? 얘는 특수계획이라 타당성검토 있다 없다? 없고. 얘는 하여야 한다. 몇 년마다? 그래, 그거 여태껏 공부한 게 그거야. 이것만 알면 다 맞춰. 장기적 계획이니까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돼? 포괄적으로 수립해야 돼? 끝. 어쨌든 얘의 지침 정해주는 거야 다.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얘에 부합되게 해야지. 기본계획에 부합되게 시장군수가 수립하고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게 장관, 도지사가 입안하라고. 이해하셨어? 근데 달라. 다르면 어느 게 당연무효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얘는 지침 정해주는 거고 얘는 구속적 계획인데 얘하고 다르다고 얘가 무효돼버린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이해하셨어? 얘도 지침, 얘도 지침이잖아. 근데 얘에 맞게 해야지. 다르면 어느 게 우선한다고? 그래, 당연한 거야 이런 거는. 근데 도시군 관리계획은 주민이 입안을 제안하는 게 있어 없어? 뭐라고? 꼭 알아두고. 맞아요? 예. 얘는 일반 도시군 계획이지. 그래서 기초조사에 토지적성 평가하고 취약성 분석 포함시켜야 되고 얘는 환경성 검토까지 포함해야 돼? 그 정도 알면 되고. 얘는 이렇게 결정하면 누가 결정하냐? 시도지사가 하는 거지. 대도시장 원칙이. 근데 시장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은 시장군수가. 장관이 하는 거 있어 없어? 개발제한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국장, 수산자원보호구역은 그럼 나머지는 다 누구라는 거야? 그래, 그래서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이런 거 다 누가 지정한다고 그렇게 배우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얘는 언제부터 이렇게 생긴다고? 지형도면을 고시한다. 끝이야, 이게. 간단하게 정리하라고, 이렇게. 이해하셨어? 자, 그러면 얘는 지형도면 고시하면 효력 생기지. 용도지역은 대통령령, 용도지구는 조례. 이렇게 같이 받는 게 원칙인데, 맞아요? 예? 개별법에 의해서 받는 경우가 있어, 없어? 농공단지, 맞아요? 농공단지, 더 이상 안 해, 이제?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야 돼? 원래 이렇게 받아야 돼. 농공단지, 얘가 안 받아? 상계법, 건폐율 70, 용적률 150. 자연철학지구 기억나? 이제 같이 가는 거야. 자연철학지구 대통령령 몇 종? 1종 일반주거지역 수준 건폐율. 집단철학지구는? 집단철학지구는? 뭐가 얘야? 또 얘는? 무슨 법이라고? 개특법 나와야지 뭐. 집단철학지구는 네. 뭐 이러면 안 되지. 그 다음에 개발지능지구 알아요? 개발지능지구 아냐고? 자, 뭐라고? 개발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 건폐율은? 용적률은? 자, 고도지구 알아요? 고도지구? 고도지구는 이거 받을 수가 없잖아. 뭐라고? 도시군 관리계획. 공항시설보호지구 알아요? 어느 법이라고? 자, 농림지역 안에 농산초 기억나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 문자수수해. 원래 이렇게 받아야지. 근데 미지정지역 있어요, 없어요? 미지정, 미세부는 어디 거? 하나의 대지가 두 개 이상 걸쳤어. 332하면 자, 용도 제한은 넓은 거, 건폐율 용적률은 가중 평균값. 기억나냐고? 근데 녹지 지역하고 그 외 지역에 걸치면 이해하셨냐고? 이해 가요? 정말 이렇게 빨리 썼는데도 난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 이렇게 알 수 있는 진짜 알아요? 정말이야? 이해가 안 가네. 그래요? 여러분 이거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 대신 여기 봐봐.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 뭐냐면 용도지역 21개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치? 용도지구 10가지 있는 거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것만 우리가 해결을 하면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뭐든지 이렇게 집약적으로 짧게 공부할 수가 있지. 근데 그거를 모르고 그거마다 하나씩 다 공부하려면 관장하는 거야. 얘는 정리가 안 되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도시군 관리계획 6가지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 6가지 내용을. 얘가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거에 의해서. 이해하셨냐고? 이해 가요 안 가요? 근데 이렇게 지역 지구거 웬만해선 다 받아야지. 근데 도시군 계획사업은 공익사업이다, 규제 대상이다, 아니다? 그러면 도시군 계획사업에 의하지 않고 개발하는 걸 개발행위라고 그랬잖아. 얘는 여기에 다 적합하게 해야지. 그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배워. 이해하셨어? 이해했냐고 안 했냐고? 정말 했어? 안 어려워. 잘 생각하셔야 돼. 여기 빨리빨리 정리하고 빨리빨리 공부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이제 공부할 때 아우 그래도 오늘 중요한 거 배웠다 그러니까 오늘 배운 거 책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됐어, 하지마. 책 보면 또 쓸데없는 것까지 다 읽어. 다 읽고 뭐 종류별로 또 다 읽어. 아, 그래갖고 아 어려워 죽겠네 막 이래갖고 이거 진도를 못 끝내. 여러분들이 이거를 뭐를 못 끝낸다고? 오늘 배운 걸 집에 가서 복습하는데 오늘 다 복습을 못해. 책을 보면 일반적으로 그럴 거예요. 사람들이 공부를 또 꼼꼼히 해요. 또 수업은 대충 들어도 집에 가서 복습은 또 꼼꼼히 하려고 다 읽는다고. 그러면 더 몰라 얘. 하지마 절대로. 앞으로 이론 공부는 수업 시간에 저하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야. 이론 공부는 수업 시간에 저하고 하는 거로 끝내자고. 집에 가셔서 공부하거나 남아서 독서실에서 공부하잖아요. 책 보지 마. 절대로 책 보지 말고 아, 난 동영상 한번 더 듣지 마. 그렇게 들어갖고 여태껏 뭐 잘했어? 못했잖아. 하지 말고 책에 있는 문제 꼭 풀어. 문제를 풀어봐. 책에 있는 문제 풀어보는 거야. 자, 문제를 풀어보는데 문제를 풀다가 맞췄냐 틀렸냐에 연연하지 마. 맞았네 틀렸네? 기분 좋아. 맞았어. 이렇게 대충 찍어놓고 맞았네 이거야? 뭐 이래, 소용없어.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맞았냐 틀렸냐는 중요하지 않아. 내가 보면서 이거 이래, 여기가 틀렸어. 그래서 이거는 X야. 이렇게 해놨는데 딱 보니까 맞았다고 나와. 밑에 다 보니까
나는 여기가 틀렸다고 했는데 이게 왜 이거 틀린 게 아니네? 여기를 잘못 알고 있는 거야. 그럼 이거를 이게 이런 얘기라서 맞는 거구나. 바꿔야 돼. 이해하셨어요? 자, 이번에는 봐봐. 오라고 써놨어. 틀린 게 하나도 없다고. 그럼 여기는 분석을 못했는데 다 보니까 여기 X래. 도대체 왜 X지? 딱 해설 써봤더니 요 부분이 잘못됐대. 그럼 요 부분을 내가 이해를 못한 거야. 그럼 여기를 반드시 채워넣어야 돼. 이렇게 풀면서 OX 문제를 풀면서는. 이해하셨어요? 이렇게 하면 내용이 정리돼. 그리고 이걸 딱 하고 난 다음에 뒤에 오지선다형 문제 있어 없어? 꼭 풀어봐. 그럼 여기에서 내가 고민했던 것만큼 여기서 문제 쉽게 풀 거예요. 팍팍 나가. 이거, 야, 요거 이렇게 돼야지 맞지. 이렇게 되면 틀리지. 이게 아마 똑같을 거예요. 쟁점 주는 게. 이해하셨어요? 이거 풀었어? 그쵸? 풀었어요? 한번 풀었어. 이거 금세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풀다가 나 요거 잘 모르겠네. 앞에 책에 뭐 있는 찾아 밑에 해설 있어 없어? 그거 봐. 그거 봐서 어디가 틀렸는지만 알면 돼. 계속 반복적으로 풀면 똑같은 지문이 계속 나와. 이해하셨어? 그럼 여기 다 풀었어? 한번 풀었어. 그러면 오늘 배운 것까지 한번 다 풀었어? 다 푸는데 예를 들어서 1시간 걸렸어. 그러면 시간이 좀 많이 남잖아. 예전에 책 보면서 하면 8시간을 해도 못했는데 1시간 만에 다 봤네? 그러면 한번 더 봐, 이걸. 한번 더 보는데 틀린 거를 위주로,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걸 위주로 해서 한번 더 봐요. 두 번 보는데 1시간 30분이면 다 볼 거예요. 한번 다 보고 또 한번 보는데 그 다음에는 30분으로 확 줄어. 이해하셨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봐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본 모의고사 문제 있어 없어? 1회 2회 있지? 오늘 배운 거 푼 거 있지? 1회분 2회분 아마 한 8문제에서 많으면 10문제 이런 정도 나올 거야. 여기 빨리 풀어봐봐. 그러면 여기서 본 거 있지? 똑같이 나와. 그럼 정리가 돼. 그럼 이것까지 다 하는데도 딱 따지고 나면 이것만 딱 거치잖아. 그러면 내가 볼 때는 한 2시간에서 2시간 30분이면 다 할 수 있어. 정리할 수 있어. 됐어요? 그래도 시간이 남잖아. 나 더 공부해야 되는데. 이 정도 했으니까 이제 민법 공부해야지 그러지 말고. 자, 이렇게 딱 됐으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출문제집이 있으면 기출문제 관련된 거 여기 관련된 거 있지? 얘로 마무리를 해. 얘로. 마무리는 무조건 되고 얘로 하는 거야. 기출문제로. 됐어요? 이거 딱 거치고 기출문제 보잖아요. 안 풀리는 게 없을 거야. 왜? 얘네들은 다 얘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낸 거거든. 얘 때문에. 그러니까 얘를 잘 점검하면 얘 여기 관련된 문제 푸는데 한 시간도 안 걸려. 모르는 게 하나도 없어. 그리고 그것만 계속 푸는 거야. 그리고 나서 앞으로 뭘 어떤 새로운 문제를 보더라도 다 거기에 걸리게끔 돼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렇게 해서 정리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죠? 공법 공부 앞으로 그렇게 합니다. 앞으로 공법 공부하는데 이 두꺼운 책 여기 뒤에 있는 문제 푸는 건 내가 용서를 해. 내용을 막 노란색 거는 거를 다시 한번 줄 긋고 걷는 거를 내가 봤어. 책 찢어버릴 거예요, 제가. 요약집은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했잖아. 문제를 이렇게 풀잖아. 문제를 이렇게 다 풀고 나서 여기 있는 걸 정리를 해. 이거 문제 풀면서 또 주책 맞게 또 이거 쓴다 또 옆에다 이거 틀렸다고 오답노트 만든다고. 아 됐어 하지마. 그거 할 필요 없어. 딱 머릿속으로 정리를 해와봐. 해오고 난 다음에 나중에 요약집 된 거 한번 눈으로 싹 봐봐요. 똑같아. 그 요약한 게 이 요약집이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쓰지도 말고 문제를 풀면서 계속 뭐가 쟁점이고 뭐가 잘못됐는지만 파악하라고. 네. 이해하셨어요? 네. 그냥 무조건 되고 잘합니다. 이런 거를 국회법 빨리 끝냈으면 건축법 주택법 빨리 하라고. 건축법 주택법을 그런 형태로 해서 빨리 잡아놓으면 공법은 무조건 되고 7, 80점 맞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시간 남으면 건축법 주택법을 빨리 그렇게 하라고. 이해하셨어? 뒤에 있는 문제 풀면서 정리하라고. 그러면 무조건 되고 공법 7, 80점 맞는다고. 이해하셨어? 한번 해보세요. 네, 그래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